분노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인지 모른다. 화를 참지 못해 크나큰 화를 당하기도 한다. 극지에 사는 이누이트들은 분노를 현명하게 다스린다. 아니, 놓아준다. 그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면 하던 일을 멈추고 무작정 걷는다고 한다. 분노의 감정이 스르륵 가라앉을 때까지. 그리고 충분히 멀리 왔다 싶으면 그 자리에 긴 막대기 하나를 꽂아두고 온다. 미움, 원망, 서러움으로 얽히고 설킨 누군가에게 화상을 입힐지도 모르는 지나치게 뜨거운 감정을 그곳에 남겨두고 돌아오는 것이다. 어쩌면 활활 타오르던 분노는 애당초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잠시 빌려온 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빌려온 것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므로 빨리 보내줘야 한다. 원래 그렇다는 표현에 익숙한 우리는 질문에도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경험과 준칙을 강조하는 화법에는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전제가 깔리기 마련이고 그런 심리는 다른 해석과 호기심을 원천 차단한다.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가 외부로 향하는 건 그렇다 치자. 문제는 그런 태도가 내부로 향할 때다. 질문하는 법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인 듯하다. 수능 아니면 체념이다. 특히 체념은 슬픈 단어다. 국어사전에 실린 체념의 정의는 이렇다.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하는 것. 호기심이 싹 들 때 원래 그렇다는 말로 억누르지 않았으면 한다. 삶의 진보는 대개 사소한 질문에서 비롯한다.